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축제 2017 정기 고연전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 스포츠 축제를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새하얀 빙판 위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대결, 정기 고연전 아이스하키 경기 도움 말씀에 박거준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설을 맡은 박거준입니다. 네, 앞서 야구와 농구가 끝이 났고 정기전 다섯 종목 가운데 유일한 동계 스포츠죠. 바로 아이스하키를 지금부터 함께 할 텐데 기대가 큽니다. 앞선 경기에서 이겨라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고대에서 오늘의 그 3점표를 막기 위해서 아마 정말 필승의 각오로 나오는 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침부터 야구 그리고 농구가 끝이 났는데 모두 연대가 승리하면서 지금 2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아이스하키 정말 기대가 큰데 오늘 좀 관전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의 그 관전 포인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그 연세대학교 윤성엽 감독이 예. 그동안 이제 코치로 벤치를 쓰다가 오늘은 정식으로 감독으로서 이제 벤치에 섰습니다. 그렇죠. 이제 고려대학교의 그 이성준 감독도 그동안 이제 코치로 섰다가 오늘 처음으로 정기전에 감독으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네. 이 두 감독들의 그 어떻게 보면 정기전의 데뷔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 벤치 운영의 그 어떤 의미를 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페널티 적은 그 어떤 반칙이 적은 그런 경기를 아마 보여주는 팀이 훨씬 유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날, 이 정기전 첫 번째 날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는데 지금 전적을 조금 살펴보면 21승 9무 15패로 연세대가 우위인 상황입니다. 고려대학교의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키퍼는 뭐 작년과 같겠죠. 이현승 골키퍼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라인 1라인부터 4라인까지 함께 보고 계시는데 아 조금 눈여겨볼 선수가 있다면 고려대에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그 두 번째 라인에 그 71번 박민규 선수가 예. 고등학교 때 아마 그 최고의 포드를 하고 이제 최고의 득점을 올렸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그 공격력을 얼마만큼 뭐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고대에 오늘 어떤 공격력의 그 방향이 결정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4라인의 김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마지막 동점골을 넣었던 선수가 되겠고요. 지금 24번의 김민철 선수도 보이고 있는데 아, 뭐 이재희 선수라든지 박민규, 김민철, 고려대에 많은 정말 좋은 선수들이 현재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와 상대하는 연세대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연세대는 아무래도 남이두 선수 또 이총현 선수가 조금 눈여겨보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세 번째 라인에 오늘 아마 그 이총현 선수가 포진을 했는데 81번. 예. 아마 지금 이제 3학년이에요. 근데 1학년 때, 2학년 때 아마 그 정기전에 안 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 있는 그 리그전에 그 유학을 가갖고 예. 2년 동안 거기서 뭐 더 나은 기량을 위해서 연습을 충실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이 정기전을 앞두고 이제 이청현 선수를 불러드렸는데 과연 이청현 선수도 고교 시절에 그 최고의 그 득점력을 보여줬던 어떤 그 공격력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과연 캐나다에서 얼마만큼의 기량이 더 발전됐는지 오늘 아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연세대 골문은 김건영 골리가 막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작년도 그랬지만 이 골리 대결도 상당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의 김건영 또 고려대의 이현승 골리 이 두 선수가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라이벌 선수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거의 뭐 진짜 막상막하의 어떤 그 골문지기로서 예. 뭐 상대 팀을 정말 그 0점으로 묶어버릴 정도의 그 무시무시한 실력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대학에 입학을 해서 좀 더 나은 기량을 점점 좀 쌓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 두 키파의 대결이 정말 가장 큰 주목을 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작년 이 정기전에서도 이 두 골리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스하키 전적은 21승 9무 15패로 연세대가 우위인 상황인데 현재 최근 3년 전적을 보면 1승 1무 1패로 동률인 상황입니다. 아, 또 오늘 이 2017 정기전 아이스하키 주심에는 김호수, 박재형 라인즈맨은 최영진, 최석배님들이 관장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곧 첫 번째 피리어드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 앞서 정말 아침부터 야구 그리고 농구 팽팽했던 경기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 아이스하키는 도대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더 기대가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주심 그 게임을 이제 진행을 예. 리드해갈 이제 두 주심이 굉장히 그 관록들이 좋은 주심들이에요. 그렇죠. 이 양쪽 벤치는 이 두 주심의 그 어떤 싫어하는 것, 이 두 주심이 싫어하는 것을 아마 철저하게 피해당겨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페널티 숫자가 많으면은 그만큼 그 공격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양 팀에서 모두 이 페널티 숫자를 줄이려고 아마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양 팀의 1피리어드 경기 페이스오프로 출발합니다.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 연세대 선수들이 위치하고요. 오른쪽에 붉은색 유니폼 고려대 선수가 위치합니다. 네, 초반부터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중앙에서 슈팅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된 상황에서 아 처음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연세대 선수들입니다. 예, 이현승 키파의 선방이 또 나왔죠 지금. 예. 지금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고려대학교 팀에서도 2대2 찬스에서 슈팅까지 줬다는 거는 오늘의 그 연세대학교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몸이 몸놀림이 조금 더 편안하진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아 고려대 같은 경우는 2라인 그리고 또 연세대는 3라인을 조금 눈여겨 보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라인부터 정말 치열하게 초반에 슈팅이 예. 호쾌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일단 고려대 진영에서 왼쪽 측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속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퍽은 이미 뒤로 몰렸고요. 지금 인터셉트 성공했습니다. 예. 고려대학교가 지금 연세대 예, 다시 한번 스냅슛. 철저하게 지금 어택 좀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상당히 압박 공격을 한다고 보고 있죠 지금. 아 지금 동료의 발에 맞고 굴절됐고요. 고려대학교도 지금 좋은 그 기회를 한번 잡았었습니다 지금. 예. 길게 보내줍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혼전 상황. 일단 퍽을 연세대 선수가 잡았는데요. 지금 골라인 근처에서 치열하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내줬고요. 고려대 선수가 따냈습니다. 고려대 역습 기회. 오른쪽 측면. 퍽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연결해줬고요. 하지만 끊겼습니다. 비하인드 넷. 아 정말 경기가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지금 연세대 수비가 지금 수비 지역에서 예. 맨투맨 수비를 이제 절대 안 붙이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관전 포인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연세대 수비나 그 고려대 수비 선수들은 상대편 공격 선수들이 스틱이 얼음판에 못 닿게끔 스틱 싸움을 지금 철저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아이스하키에서 그런 스틱 싸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청현 선수 퍽을 잡고 지금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여유가 많은 모습이에요. 네. 고등학교 때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그 최대한의 기량으로 한번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네, 연세대 81번 이청현 선수고요. 고려대 왼쪽 측면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었군요. 비하인드 넷. 골리에 손에 맞고 다시 굴절됐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천천히 연세대가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왼쪽으로 길게 연결. 바로 슈팅! 빠져나갔고요. 아직 주도권은 연세대가 잡고 있습니다. 하자 뺏겼고 다시 고려대. 오른쪽에 길게 보내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초반 뭐 한 4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예.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초반 기세는 그래도 연세가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초반 5분 싸움에서 일단 기득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세가 조금 잡고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작년에도 이 정기전 초반에는 연세대가 많은 점수를 올렸고 이 3피리어드 고려대가 뒷심을 조금 발휘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양상으로 경기가 펼쳐질지. 양 팀의 주장이 지금 심판 라인즈맨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김노수 주심이 양쪽 주장을 불러서 예. 아마 응원단한테 조금 저 경기하는 동안에 어떤 그 기계를 이용한 스피커를 이용한 응원을 조금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심판의 호각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렇군요.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중단을 해야 되는데 휘슬 소리가 안 들리면은. 부상이 발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쪽에 각 벤치에 응원단에 아마 응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열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지금 중계방송을 하는 저희들도 이 응원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리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실내 경기다 보니까 이 소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예.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 이 정말 역사가 깊고 또 전통이 살아있는 이
축제이기 때문에 이 팬들의 응원전도 상당히 치열해 보입니다. 이 붉은 물결 고려대 학생들 붉은 물결의 응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페이스오프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페이스오프 경기 재개됐습니다. 고려대가 잡아갑니다. 왼쪽 연결해준다는 것이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다시 연세대가 천천히 뒤로 돌려줬습니다. 한 번에 길게 잡아냈습니다. 연세대 바로 슈팅! 하지만 수비수 발 맞고 굴절됐고요. 역시 그 고려대학교가 수비 지역에서는 예.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비의 그 공간을 쫓겨서면서 상대편 슛을 골키퍼한테 못 가고 뭐 수비하는 선수들이 브로킹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좁은 존 수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곧 평창 동계올림픽도 열리게 되고 이 아이스하키에 관심이 더 많이 생기는 현재 시점인데 이 아이스하키는 수비와 공격 3명, 2명이 포진돼 있잖아요. 네. 공격의 3명, 수비의 2명인데 어떤 공격과 수비 중에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창과 방패의 논리인데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는 뭐 아주 최강의 득점 포인트를 가진 선수 아니면은 사실은 골키퍼부터 이제 트라이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비수로 이제 뽑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수비에 조금 더 치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연세대가 잡았습니다. 하지만 놓쳤고요. 고려대 역습 기회 퍽을 잡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바로 밀어주는 슈팅 다시 뺏겼습니다. 왼쪽 비하인드 넷 연결해줬고요. 하지만 수비수가 먼저 끊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연세대 역습 기회입니다. 오른쪽 퍽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데 고려대 골라인 근처에서 퍽을 따냈습니다. 아 그대로 흘렀어요. 고려대학교는 뉴트럴 전에서 백패스를 한번 구사를 했었는데 예. 전혀 그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지금 정말 이 뉴트럴 존에서 치열한 퍽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총현 짧게 내주는 것이 이번에도 조금 연세대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예, 측면에서 고려대가 가져갑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속도를 올립니다. 왼쪽에서 슈팅! 고려대학교 선수 지금 고려대학교 팀에서 2-1 찬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예. 51번 선수가 잠깐 그 스케트가 미끄러졌어요. 그렇죠. 2-1 상황을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짧게 중원에서 현재 볼 다툼이 퍽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잡았고요. 다시 뒤쪽으로 앞쪽으로 길게 패스 플레이를 이어나가고 있는 연세대입니다. 이 두 팀의 정기전 정기전이 아닌 다른 대회에서 볼 때 보면 그 우리나라의 그 모든 그 한일전 경기를 보듯이 그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저도 이제 그 두 팀의 정기전을 할 때 이제 심판을 본 경험도 있지만 예. 얼음판에 들어가면은 바깥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묘한 기운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어떤 경험 많은 선수가 리드를 해가든지 예. 뭐. 벤치가 리드를 해가지고 했을 때 아마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습니다. 그 한일전만큼 그 치열함이 이 정기전에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두 팀 간의 어떤 그 자존심, 예. 뭐 선수뿐만이 아니라 양격 또한 이제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고. 뭐 이 시합, 이 정기전 진짜 뭐 만끽하고 싶어서 뭐 연대나 고대, 고대나 연대. 네. 이제 두 팀을 이제 선택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이 정기전에 한번 출전하는 것이 이 대학생 아이스하키 선수들 입장에서 큰 영광이 되겠고요. 예. 그만큼 부담도 있겠습니다. 심적 부담은 굉장히 크죠. 예. 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실업팀 지금 아시아리그 빼놓고 예. 이렇게 큰 응원전을 본다는 거는 아마 거의 드물거든요. 아 물론이죠. 예. 정기전 말고 아마 그 일반 대회에서 그 두 팀이 붙으면 이 정도 응원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건 선수만의 영광이고 그 선수의 또 어떤 그 자막, 자존감이라 그럴까 예.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려대 서영준 캡틴이 슬랩슈팅 한번 가져봤고요. 좋은 기회를 한번 잡았었죠. 패스미스 다시 연세대가 퍽을 가져갑니다. 뉴트럴 존에서 오른쪽 측면 빠르게 돌파합니다. 바로 슈팅! 이현승 골리가 잘 잡아냈습니다. 이현승 골리나 그 김건영 골리 둘 다 예. 이렇게 조그만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골대 앞에 서 있으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듬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웬만한 슛은 뭐 플레이어들이 뭐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냅둬도 되는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이 또 골리 하나의 역할이 될 테고요. 그렇죠. 예. 이게 골리가 뒤에서 불안하면은 포드나 뭐 디펜스나 수비할 때 불안해서 이렇게 다른 동작을 못 취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자신 있게 고대에서도 뭐 어택 플레이를 하고 있고 좋은 수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이 정기전 아이스하키에서는 3대 3으로 무승부를 거뒀던 양 팀이 되겠고 아, 그 정기전 이후에 아, 보시죠. 일단 슈팅을 날려봤는데 빗맞았고요. 네,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그 정기전 이후에 비정기전이 총 5번 있었는데 3승 2패로 연대가 현재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3대 1로 앞서는 과정에서도 예. 아마 스코어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지거든요. 네. 그 큰 차이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뭐 1진 1퇴를 뭐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승부 또한 쉽게 점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봤는데 다른 점이라면 유효 슈팅 개수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대는 214회를 기록했고 고대는 140회를 기록하면서 거의 1.5배가 넘는 수치로 연대가 유효 슈팅을 많이 가져갔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그 득점 성공률이 연대가 7% 또 고대가 10%로 성공률은 고대가 높았습니다. 예. 이 어떻게 보면은 예. 연대 선수들은 이제 자꾸 두들겨서 이제 골문을 여는 스타일이고 그렇군요. 고대 선수들은 그래도 좀 확실한 그 찬스를 만들려고 네. 그 어떤 조직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유효 슈팅 수에서는 아마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양 팀 득점 없이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심판들도 이게 이제 평상시에 일반적인 시합이 아니라 두 팀의 어떤 그 친선을 이제 나누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예. 그 룰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조금은 만만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아이싱이 나왔죠? 예. 지금 이현승 골리와 김건영 골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에서 또 메달튼이라는 수문장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현승 골리라든지 김건영 골리가 더욱더 발전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뛰는 날이 언젠가 올 테고요. 그렇죠. 이 선수들도 아마 그 왼쪽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예. 그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꿈을 꾸면서 지금 틀림없이 이 경기에 임하고 있을 것이고 네. 아무래도 아마 훈련에 매진을 할 것입니다. 네, 이 양 팀의 골리의 활약도 오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대가 뉴트럴 존에서 올라옵니다. 중앙으로 연결. 한 명을 벗겨내는 과정. 이겨냈고요. 다시 뒤쪽으로 슬랩슈팅. 하지만 조금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지금 고대 수비수에 맞고 이제 골절이 됐거든요. 예. 지금 초반. 아, 전반전 중반 가까이 가면서 연세대가 어택킹 존에서 지금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뭐 제가 체크를 안 했지만은 예. 유효 슈팅 수를 보면은 아마 한 10대 2 정도, 아, 적으면 뭐 한 10대 3 정도 이렇게 유효 슈팅 수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연세대학교가 뭐 한 10분 정도 뛰는 과정에서 팍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공격을 더 많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연세대 아이스하키 팀이 되겠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득점 없이 0대0으로 경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대 선수들의 그 이제 수비 지역의 그 특징을 보면은 뉴트럴 존에서 이제 자기네 편의 그 브로 라인을 쉽게 안 줘요. 예. 그만큼 이제 아주 이제 전진 수비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고대가 이제 그것을 고대 공격수들이 그것을 이제 좀 뚫어내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조금 많이 압박을 가하는 연세대학교가 되겠고요. 다시 올라옵니다. 연세대학교 중앙에서 퍽 컨트롤이 좋은데요. 하지만 4명의 에어싸면서 잡아냈습니다. 고대가 오랜만에 퍽을 잡아냈고요. 왼쪽
이 또 정규전 이후에 이 비정규전 다섯 번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경기에서 공통점이 선취점을 뽑은 팀이 승리했다고 해요. 그만큼 선취점의 그 중요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초반 분위기를 잡아가는 데는 선득점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학생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이제 많이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또 그 흐름이라는 게 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영향을 줄 테고요. 예. 페이스오프 연세대가 퍽을 잡았습니다. 골라인 뒤쪽에서 천천히 퍽을 점유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오른쪽 찔러줍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파고듭니다. 연세대학교 다시 뒤로 내줬고요. 바로 슈팅. 이 먼 거리에서 슈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택존에 들어가면은 수비수가 됐든 공격수가 됐든 일단 과감하게 골대 앞으로 팍을 던져놓고 예. 그 앞에서 제2의 슛, 제3의 슛을 이제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대 그 수비 지역에서 포드들이 상대편 선수들이 슛을 쏠 때 자꾸 앞으로 나가서 몸으로 방어를 하는 이유가 예. 골대 근처에 팍이 못 가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많은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 연세대학교고요. 다시 잡았습니다. 오른쪽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대로 넘어지면서 왼쪽으로 갑니다. 고려대가 역습하는데요. 오른쪽 길게 뒤쪽으로 흐른 것을 치열한 바디 체킹이 있었고요. 지금 고려대학교 이렇게 공격 형태를 보면은 예. 연세대학교 디펜스 존에 들어가서 두 번 세 번에 지금 패스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뭔가 지금 시스템에서 잘 안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저거는 아마 벤치에서 틀림없이 그 관가를 해서 예. 그 선수들한테 아마 그 입력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지금. 다시 벅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려대가 잡았습니다. 바로 백핸드 슛 막혔고요. 백핸드 슛 잘 쐈죠. 예.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뒤쪽으로 연결해준 것을 잡았습니다. 고려대. 하지만 패스가 조금 아쉽군요. 다시 연세대가 올라갑니다. 왼쪽에서 속도를 올리고 있는 이청현 선수죠. 예, 이청현 선수. 다시 뒤쪽으로 내줬고요. 한 번에 왼쪽에서 퍽을 뒤로 연결해준다는 것이 실패했고요. 다시 고려대. 오른쪽. 대각선 패스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한 번에 시원한 패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포드로 디펜스 존에서 포드한테. 예. 바디 체크 이겨냈고요. 고려대학교 박민규 선수죠. 72번. 네. 중앙으로 연결을 해줬는데 패스는 좋았는데 끊겼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잡았고요. 그대로 에어 싸는데 고려대가 잡았습니다. 빠르게 왼쪽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그 체인지 타이밍이 자꾸 흐트러지고 있어요. 예. 화면에는 잘 안 잡힐지 모르지만은 아이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체인지 타이밍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체인지 타이밍이 흐트러지고 있는데 예. 그거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틱을 그대로 놓쳤고요. 다시 연세대가 뒤로 내줍니다. 하지만 흘러나갑니다. 정말 이 빠르게 화면 전환이 되고 속도감이 느껴지는 이 아이스하키 경기 흥미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취점이 터지면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0대0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두 팀. 조금 전에 패스가 그 팍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서 예. 스틱을 넘어가서 미스가 났는데 정말 좋은 슈팅 찬스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게 놓쳤습니다. 연세대학교. 네. 고려대가 뒤쪽으로 밀어줬는데요. 그대로 몸으로 에어싸면서 연세대가 퍽을 가져갑니다.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 그대로 받았습니다. 왼쪽에서 하지만 수비가 위치하면서 단단히 막고 있고요. 다시 밀어주는 패스가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어태킹 존에서 연세대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밀어줬고요. 슬랩슛 그대로 굴절되면서 다시, 하지만 골문이 열리지 않는 연세대입니다. 예, 이현승 골키퍼 역시 흔들림 없이 예. 침착한 모습으로 슛을 방어를 해줬네요. 그렇죠. 아쉬워하고 있는 손태광 캡틴인데요. 지금 슛이 조금 그 엇박자로 맞았어요. 예. 정타로 맞았으면 정말 골문을 한번 흔들 수 있었는데, 그렇죠. 조금 이렇게 빗 맞았어요 지금. 예, 이 장면인데요. 이현승 골리가 정말 묵직하게 지금 골문을 지켜냈고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그 선수들 기용하는 게 네. 그 조금 이제 뭐라 할까 1조랑 2조랑 이렇게 라인업에 맞게끔 지금 선수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약간 변형을 줬어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도 이제 같이 약간의 변형을 주고 있어요 지금. 예. 왜냐하면 이 두 팀 간의 이 필승 전략은 항상 상대편을 보고 이제 새로운 전략이 구상이 되니까. 네, 그렇죠. 예. 저희가 맨 처음에 받은 라인업 갖고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또 그런 부분이 아이스하키의 재미인 것 같아요. 상대의 전략에 따라서 계속 라인을 바꾸고, 또 이 다른 스포츠와는 다르게 골리를 제외하고 이 20명이 모두 많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뛰는 아이스하키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예. 벤치들의 그 경기 운영. 네, 고려대 기회인데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붙였습니다. 예. 다시 왼쪽 측면. 아주 그 침착하게 스틱으로 이제 퍽을 쳐내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다시 혼전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퍽은 흘러나가고요. 아, 끊어냈어요. 인터셉트. 다시 잡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공격을 예. 한번 넘겼네요. 고려대학교. 저렇게 바로 비하인드 넷 위치에서의 위험한 한 번의 플레이가 바로 실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골키퍼도 싫어하고 이제 벤치에서 싫어하는 플레이어 중 이제 플레이 중에 하나가 저 비하인드 플레이거든요. 네. 그 골대 뒤에 퍽이 가서 살아 있으면은 모든 그 수비수들의 고려대 바로 슈팅 잡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모든 이제 수비수들의 시선이 이제 골대 뒤로 가기 때문에 예. 내 등 뒤에서 달려 들어오는 공격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하인드 저 골대 뒤에서 퍽이 살아 있는 거를 골키퍼도 싫어하고 벤치도 싫어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공격하는 팀 입장에서는 그 비하인드 플레이를 최대한 많이 시도하면서 득점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골대 뒤에 가서 이제 퍽을 얼마만큼 살려내느냐가 이 승부의 관점일 수도 있죠. 그만큼 그 비하인드 플레이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되겠죠. 그럼요. 예.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어떤 그 부분 전술 훈련을 할 때 자기네들끼리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렇죠. 대화도 하면서. 바로 슈팅. 막혔습니다. 선수들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네. 신경전이 치열한데 하지만 웃으면서 지금 다시 격려해주는 모습이고, 아, 작년 정규전과 다른 것은 지금 1피리어드에서 아직까지 파워플레이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반칙수, 페널티 예. 수가 적은 팀이 나중에는 체력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훨씬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서로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서로 반칙을 안 하려고. 네. 상대 팀한테 2분 동안 좋은 기회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가 잡았는데요. 다시 뒤쪽. 이제 1피리어드 3분 15초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1피리어드에서 파워플레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경기가 조금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 드문 편일까요? 좀 드문 편이죠. 그렇죠. 예. 특히 대학 시합에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이 파워플레이 상황. 또 아이스하키의 꽃이라고 하면 파워플레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파워플레이 연습을 평상시 연습할 때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요. 네. 지금 아마 고려대학교 선수가 딜레이드 게임 퍽을 바깥으로 쳐냈다 그래서 지금 예. 2분 동안 퇴장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진 않았는데 네. 첫 번째 파워플레이를 맡고 있네요. 네, 지금 딜레이드 게임으로 고려대 선수가 페널티를 받았고요. 연세대 파워플레이가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슛, 이현승 골키퍼 잘 막아냈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파워플레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파워플레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숏핸디드 상황에서 고려대는 연세대를 맞이하겠고요. 비하인드 넷 다시 연결을 해줬습니다. 슈팅 모션에서 연결해줬고요. 바로 슈팅! 아, 지금 포스트를 때린 것 같은데요. 네, 역시 그대로 골대를 때렸습니다.
2분간의 이 파워플레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연세대학교 비하인드넷 바로 찔러주고요. 하지만 막혔습니다. 조성식 선수가 그 반대편에 있는 자기 선수한테 패스를 안 하고 예. 한번 욕심을 부려봤네요. 조성식 선수는 평상시에 그 득점력이 있는 선수니까 예. 저 정도 슛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는 1피리어드를 지금 파워플레이를 맞이했기 때문에 한 골을 반드시 넣고 싶을 텐데요. 왼쪽 이청현 선수를 어떻게 써먹을지 예. 다시 왼쪽 뒤쪽 연결해줍니다. 비하인드넷 다시 준 퍽이 그대로 벗어납니다. 고려대학교는 아마 이 첫 번째 페널티 이걸 아마 잘 넘기면은 예. 그래도 오늘 그 사기에 많은 진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반면에 뭐 연대 선수들은 이제 뭐 서두르는 것도 안 보이고 네. 아주 침착하게 그대로 길게 걷어내고요. 이 2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다는 시간인데 어떤 그렇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연세대 공격하는 팀은 시간이 아쉽고 그렇죠. 아 좋은 슈팅 찬스 아, 슛을 못 쏘네요. 아 그럼 패스로 연결을 해주고요. 다시 뒤로 내줍니다. 슛을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지금. 예, 침착하게 한 골을 만들어가는 연세대학교. 아, 지금 아직까지 호쾌한 슈팅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영 골리 연결해줬고요. 이제 파울플레이가 거의 끝날 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고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아 숏핸딩 상황 지금 고려대가 페널티 킬링을 잘 했습니다. 뉴트럴 존에서 역습 올라옵니다. 바로 슈팅 김건영 골리가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아 연세대 입장에서는 지금 파워플레이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울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반면에 지금 그 고려대학교 17번 서경준 선수 예. 그 패스 아주 잘 줬어요. 그리고 이제 슛이 조금 약했다라고 해야 하나요? 뭐 연세대학교 김건영 골키퍼 아주 편안하게 이제 수비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두 팀 모두 1피리어드라서 그럴까요? 좀 최대한 침착하게 탐색전 느낌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그렇게 뭐 그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제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몸을 날려서 연결해 봤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우리가 느끼는 거고 이 두 팀은 지금 이 안에서 아, 물론 얼마나 뭐 긴장을 하고 피를 말리고 있겠어요. 예. 이제 1피리어드 거의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이제 38초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라인을 바꾸고 있는 연세대학교 지금 보면은 1페리드에 지금 아이싱이 고대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고대에서 이제 아이싱이 많이 나오는 상황은 그만큼 선수 체인지 타이밍을 한 번씩 놓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체력 저하가 빨리 온다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아마 2페리드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그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체인징 타임을 놓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벤치 플레이가 조금 약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이제 한 번 체인지 타임을 놓쳐서 이제 선수들이 힘이 들어가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면은 네. 지금 계속 체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편이 이제 충분히 휴식을 하고 들어온 선수들한테 네. 슈타임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양 대학교 모두 작년 정기전과 다르게 새로운 감독들이 지금 벤치에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승준 감독이고요. 연세대는 윤성혁 감독입니다. 그 지략 대결, 벤치 싸움도 오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5초가 남았고요. 잠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뉴트럴 존 페이스오프 고려대가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떤 팀이 살릴 수 있을지 골라인 뒤쪽에서 연세대가 잡았습니다. 연세대 디펜스 존 이제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 목동 아이스링크의 얼음이 빙질이 굉장히 이제 좋거든요. 예. 좋은데 이 양쪽 그 응원단들의 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얼음이 지금 뭐 푸석푸석해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제 퍽이 아주 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조금 물기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양 팀의 1피리어드
득점 없이 0-0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 탐색전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위원님? 글쎄요. 지금 뭐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 아마 그 연세대학교가 조금 유리한 게임을 좀 리드해 갔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고대의 작전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먼저 공격을 안 하고 계속 이제 안방을 지키고 있다가 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쉽게 몰아붙이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폭풍을 불어올 것 같은 이런 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두 팀 다 속내를 모르겠네요. 네. 이제 탐색은 다 끝이 났을 것 같고요. 이 피리어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이 피리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목동 아이스링크입니다. 네, 52번째를 맞이하는 2017 정규 고연전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의 아이스하키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피리어드는 타이드 게임으로 득점 없이 경기가 끝이 났고요. 이제 2피리어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1피리어드에서 연세대 입장에서는 파워플레이를 살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맞는 이제 파워플레이였었는데 예. 아마 평상시에 연습 시간에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슛을 아마 그 제가 봤을 때는 두 번, 그러니까 세 번밖에 못 쐈거든요. 네. 아마 그거는 조금 좀 실책으로 좀 보여주고요. 아마 또 다른 이제 파워플레이가 나오면은 아마 그때는 상황이 조금 틀려질 것 같아요. 네, 1피리어드의 주요 장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세대는 많은 슈팅을 기록했고 고려대는 비교적 많은 슈팅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득점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연세대의 압박이 좋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디펜스 존에서 자기네 네. 자기 팀의 그 디펜스 존에서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고 이렇게 밀집 형태를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대학교 선수들한테서 이제 슛타임을 못까지 가게끔 그런 압박 수비를 좀 잘 하고 있네요 지금 네. 현재까지는. 또 고려대는 이 1피리어드에서 라인 체인지가 조금 늦어지면서 계속 악순환을 맞이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가 이제 상대적으로 아이싱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선수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서 아마 그 라인이 서로 이제 맞지 않는 모습을 이제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연세대의 많은 파상 공세 슈팅이 이어졌지만 이 고려대의 이연승 골리가 많은 세이브를 기록해줬고요. 지금 연세대학교 공격 라인에 보면은 이제 뭐 조성식 선수 뭐 이총민 선수, 손태강 선수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네. 뭐 디펜스한테 이제 패스를 올려줘서 이제 슛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고려대학교에는 이제 그 박민기 선수가 이제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뭐 각 라인의 뭐 신동철이나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커다란 이제 움직임을 좀 잘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경기가 이렇게 루즈하게 보이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이 있네요 지금. 네, 이 장면은 조금 골대를 때리는 연세대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었었고요. 전반전 어떻게 보면 탐색전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연세대는 많은 슈팅을 기록했고 고려대는 슈팅을 많이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는 또 파워플레이를 살리지 못하면서 고려대 입장에서는 페널티 킬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고려대학교 어떻게 보면 위기를 잘 넘긴 그 네. 수비로서는 이제 승리라고 어떻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두 팀 간에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니까. 그렇죠. 작년 이 정규전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는 3-3 무승부를 기록했던 두 팀이었는데 또 1피리어드에 득점이 나왔었고요. 이번 1피리어드는 아직 득점 없이 0-0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피리어드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목동 아이스링크입니다. 네, 목동 아이스링크입니다. 양팀 정기전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의 아이스하키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피리어드는 타이드 게임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제 2피리어드가 진행되겠는데요. 1피리어드 조금 탐색전 또는 조금 엉덩이를 빼고 양팀이 플레이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2피리어드 더욱더 1피리어드에 비해서 기대가 되는 피리어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양팀 다 보면은 서로 실점을 안 하려고 예. 지금 이제 최선의 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창과 방패 싸움이기 때문에 먼저 실점을 하는 팀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득점하는 팀이 뭐 이기는 확률이 거의 높다 그랬는데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 실점을 안 하려고 그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약간 경기가 좀 루즈하게 보이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정기전 아이스하키 경기 이후 이 두 대학교가 비정기전을 총 5번 치렀는데 그 모든 경기에서 선취점을 뽑은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첫 골에 대한 압박은 그만큼 크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실점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위축이 되는 거고 이제 어떤 모든 게임에 대해서 이제 끌려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 네. 먼저 이제 득점을 해서 포인트를 올려놓으면은 이제 선수들의 이제 사기도 사기지만은 그만큼 여유 있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네. 페이스 오프. 뒤쪽으로 나갔고요. 골라인 뒤쪽에서 퍽을 잡았습니다. 나성욱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이제 연세대 어태킹 존에서 페이스오프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연세대 중앙으로 바로 길게 찔러줍니다. 지금 보면은 연세대학교는 그 공격을 들어가서 디펜스들한테 이제 찬스가 많이 생기는데 예. 그 기회를 지금 많이 못 살리고 있어요. 바로 슈팅. 고려대의 슈팅이 벗어났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퍽을 빼냈는데요.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양 팀 다 이렇게 사이드에서 몸싸움을 하는 거 보면은 예. 지금 서로 반칙을 안 하려고 아주 격렬한 몸싸움을 안 하고 있어요. 연세대 기회입니다. 바로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현수 선수의 그 선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1피리어드부터 지금까지 이 차징이라든지 페널티가 나왔었나요? 제 기억에는 예. 지금 1피리어드에 그 이현수 골키퍼한테 이제 차징이 뭐 골키퍼 차징이 딱 한번 나왔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는 뭐 골대 앞에서 팍 멈추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페널티가 없었던 1피리어드였고요. 예, 예. 사이드에서 그만큼 그 첫 번째 페널티를 주고 또 파워플레이를 얻는 그 상황에 대한 중요성을 이 양 팀 선수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겠고요. 그렇죠.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첫 번째 1피리어드 이제 첫 번째 페널티를 예. 그 아웃 오브 바운드 즉 팍이 이제 그 바깥으로 나가서 그 반칙을 이제 페널티를 먹은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 뭐 신중을 아마 그 어떤 대비책을 갖고도 나왔을 거예요. 네, 이번에 이총현 선수의 슈팅을 이현승 골리가 잘 잡아냈고요. 지금 그 연세대학교 이총현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에 네. 저슛을 쏴갖고 이제 속된 말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예. 고등학교 시절에는 저렇게 디펜스 수비수를 앞에다 세워놓고 멀리서 이제 그 찰나의 슛을 쏴서 뭐 상대편 골문을 많이 흔들었는데 아마 대학교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오늘은 아직까지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청현 선수 한 8개의 슛을 쐈는데 전부 다 골키퍼한테 막히고 있어요. 지금. 네. 이번에도 먼 곳에서 슬랩 슈팅을 기록했었던 이 연세대 예, 송영철 선수였는데 이현승 골리가 잘 막아냈습니다. 지금 송영철 선수하고 그 이청현 선수하고 원래 이제 라인업을 할 때는 서로 다른 라인이었었는데 네. 아마 지금 재정비를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조금 변경이 있었고요. 예. 중앙에서 연세대의 왼쪽 사이드에서 찔러줍니다.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고대가 퍽을 잡았는데 바로 슬랩 슈팅. 정말 먼 거리에서 슈팅을 가져봤던 고려대 김도영 선수였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이제 공격 스타일을 보면은 뭔가 슛이 정말 시원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네. 한 박자씩 어긋나요. 지금도 슛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뒤를 맞췄거든요. 얼음판. 예. 그래서 퍽이 이제 강하고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좀 흐트러지게 날아갔는데 지금까지 슛이 전부 다 지금 저런 모양새거든요. 네. 아마 그 슈팅 타임을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네요. 대각선 패스 오른쪽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길게 보내주고요. 골라인 뒤쪽에서 고려대가 빠져나왔는데 연세대가 퍽을 잡았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 굴절됐습니다. 지금 1피리어드 때보다는 지금 세컨피리어드 들어와서는 고려대학교의 그 공격 라인들이 그래도 슛을 쏘려고 자꾸 애를 쓰고 있네요. 지금. 네. 아무래도 고려대 입장에서도 조금 공격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겠죠. 그럼요. 언제까지 지킬 수만은 없거든요. 지금. 네. 바로 슈팅. 다시 리바운드 상황에서 벗어났고요. 연세대 역습 기회가 될 텐데요. 왼쪽 측면 빠르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수비수 발맞고 막아내는 고려대학교. 네, 오른쪽 측면에서 퍽을 컨트롤합니다. 하지만 끌어냈습니다. 연세대 중앙에서 바로 슈팅! 다시 막혔습니다. 이현승 골키퍼. 연세대학교 스타일이죠. 1대1 상황에서 골키퍼한테 퍽을 보내놓고 네. 다시 뛰어들어서 이제 리바운드에서 이제 득점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 또 먼 거리에서도 슈팅이 잦아지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슈팅으로 득점을 한다기보다 그 이후에 찬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인데요. 그렇죠. 뭐 지금 양쪽의 골키퍼가 그냥 슛을 쏴서는 먹는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골대 근처에다가 팍을 보내놓고 두 번째 슛, 세 번째 슛을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네. 지금 양팀 선수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불이 좀 붙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고려대학교 공격진들이 이제 연세대학교 골문을 자꾸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선취 득점이 나오면 그 이후에 이 아이스하키 경기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는 팀은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네. 또 한 골 이제 실점을 한 팀은 만회를 하기 위해서 또 총력전을 펼칠 것이고. 아, 이번에 골리 앞에서 바로 슈팅을 가져가 봤는데 연세대학교 선수 조심해야 돼요. 저런 그 동작. 네. 물론 자기 골키퍼의 이제 팍이 뭐 스틱이 고려학교 선수 스틱이 걸려 있지만 불필요한 행동은 이제 두 번 세 번 하면 심판들도 그걸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네, 페널티로 이어지면 바로 숏핸디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오프. 골라인 뒤쪽에서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제 김민철 선수하고 이석진 선수 네 번째 라인인데 네. 사실은 이게 뭐 네 번째는 네 번째거든요. 이석진 선수도 고등학교 시절에 그 굉장한 득점력을 그 발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석진 선수가 그 힘이 장사예요, 힘이.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멀리서 슛 쏴서 득점 올리는 게 그 아주 유능한 선수였었는데 네. 아마 이조가 살아나면은 아마 연대가 조금 껄끄러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또 김민철 선수는 작년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3대3 동점으로 끝난 정규전이었는데 그 마지막 동점골의 주인공이 바로 이 김민철 선수거든요. 네, 김민철 선수는 언제든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뭐 준비된 선수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석진 선수하고 김민철 선수의 그 어떤 콤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지면은 아마 네 번째 라인이라고 뭐 여기 적혀 있지만 선수들 기량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비하인드 플레이 연세대학교 바로 슈팅. 잡혔습니다. 역시 이현승 골키퍼의 선방이네요. 네. 아주 뭐 침착하게 슛을 잘 막아내네요. 오늘 이현승 골리의 활약이 돋보이는 이 정규전. 사실 또 이런 앞서 말씀드렸지만 슈팅 이후에 리바운드 또 그 이후의 동작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골리 입장에서는 잡아주는 게 역할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골키퍼는 일단 자기 근처에 팍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를 이제 안 좋아하니까 네. 자기가 팍을 세우든 아니면 바깥으로 멀리 쳐내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네. 지금 이제 게임을 자꾸 이제 스톱시키는 이제 요인이 될 거예요. 아,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리바운드 되지 못했고요. 고려대학교 오래간만에 좋은 찬스를 한번 맞이했습니다. 네. 고려대가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또 이 고려대에 이현승 골리가 있다면 연세대에 김건영 골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연세대 왼쪽 중앙으로 고려대 선수를 에워싸면서 잡아냅니다. 뉴트럴 존 다시 잡아냈고요. 연세대가 천천히 올라가는데 다시 끌어냈습니다. 연세대 블루라인 넘어섰고요. 바로 대각선 연결이 됩니다. 비하인드 넷. 네, 고려대학교 저 22번 나성국 선수. 예. 뭐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지도를 좀 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그 최고의 키, 그다음에 최고의 몸무게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 파워는 아마 지금 현재 양 두 팀 간의 그 수비 지역에서는 그 수비 선수들 중에서는 아마 최고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 지금 업사이드를 좀 네. 원했네요. 고려대학교의 업사이드로 경기가 중단됩니다. 이게 업사이드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좋은 찬스를 한번 맞이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이 피리어드도 10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팀 득점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피리어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고려대도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 양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예, 흐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1피리어드를 보고 나서 그 벤치에서 어떤 주문이 있었겠죠. 네. 너무 이제 소극적인 게임을 펼치는 것 같으니까. 또 고려대 입장에서는 페널티 킬링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또 그 흐름을 탈 수 있거든요. 오른쪽 측면 들어갔습니다. 굴절된 퍽이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연세대가 선취점을 뽑아냅니다. 1대0으로 앞섭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상황에서 정말 기습적으로 퍽이 빨려 들어갔거든요. 푸른 물결이 춤추고 있습니다. 골키퍼도 어떻게 손을 대보지 못할 정도의 그 팁샷이 나왔어요. 지금 선수 확인 안 되는데 지금 어떤 선수가 팁샷을 했는지 다시 느린 화면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연세대학교의 73번 조지현 선수가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오른쪽 측면에서 바로 찔러줬고 이 상황에서 백핸드로 뛰어줬습니다. 8번. 연세대학교의 8번 김병건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백핸드 팁샷 그대로 2연승 골리를 넘어갔습니다. 진짜 행운의 슛이네요. 행운의 슛. 골키퍼의 그 얼굴 보호대를 막고서 굴절돼서 들어갔네요. 또 김병건 선수의 재치 있는 시도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대가 골 먹는 상황을 잠깐 보면은 그 연세대학교 선수를 완전히 골대앞에서 무방비로 냅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슛이 나왔기 때문에 득점을 올릴 수 있었는데 아마 고려대학교의 이제 더욱 더 적극적인 이제 파상 공세를 아마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2라인의 김병건 선수가 첫 번째 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1대0으로 연세대학교가 앞서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 경기 더욱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세대학교는 아마 그 좀 더 이제 그래도 실점을 해도 무승부기 때문에 이제 동점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악착같이 공격을 할 것이고 그렇죠. 연세 고려대학교는 이제 그 실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최선의 그 방어 공격력으로 이제 구사를 할 겁니다. 이제. 네, 고려대 모든 선수가 어택행 존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시 비하인드 네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여기서 걸려 넘어졌는데 바로 슬랩 슈팅. 예, 막혔습니다. 하지만 고려대가 아직 퍽을 가지고 있고요. 짧게 오른쪽. 아주 좋은 기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고려대학교가 지금. 다시 짧게 내줬고요. 지금 파워플레이 상황인가요? 지금 4명이 위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연세대학교. 지금 화면이 지금 잠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그 연세대학교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후킹을 잠깐 봤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파울을 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그 파워플레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지금 연세대는 디펜스 존에서 4명의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고 파워플레이를 이어가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지금 한 골을 허용한 상황에서 파워플레이 동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고려대학교가 되겠고요. 지금 고려대학교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살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파고듭니다. 고려대학교 다시 흘렀고요. 골라인 뒤쪽에서 비하인드 넷. 하지만 연세대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서경진 선수 아주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었는데 네. 걸리고 마네요. 다시 한번 오른쪽 강민기 선수 올라갑니다. 예, 대각선으로 침투합니다. 하지만 퍽이 그대로 흘러나갔고요. 강민기 선수 가운데로 꺾으면서 수비수 사이에서 이제 슛을 노려봤는데 예. 스틱에 걸리질 않았네요. 그렇죠. 다시 오른쪽 이 2분의 시간을 살릴 필요가 있는 고려대학교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예, 다시 이제 5대5 상황이 됐습니다. 네. 파워플레이가 끝이 나면서 연세대도 1피리어드의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페널티 킬링에 성공합니다. 숏핸디드 상황 잘 극복한 연세대학교가 되겠고요. 왼쪽 측면 흐름은 연세대에게 있습니다. 다시 짧게 내줬고요. 위험 지역에서 뒤로 흘려줍니다. 다시 왼쪽 측면 빠르게 패스를 연결합니다. 바로 백핸드 슈팅. 2연속 골리에게 막혔고요. 고려대학교는 여기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번 끊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 그 디펜스 존에서 오래 있었어요. 네. 퍽이. 이청현 선수가 퍽을 보냈었는데 그대로 경기가 중단됩니다. 네, 이청현 선수 그 영리한 플레이를 하네요. 골대 앞으로 퍽을 던져놓고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마무리를 짓 수 있게끔 그 찬스를 만들었는데 이영수 선수가 잘 끊었습니다. 지금. 저런 부분들이 하키 센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다 이제 전부 다 계획된 그 어떤 작전이고 예. 서로 이제 이제는 안 봐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아, 그런 이제 기량들이 나오는 거죠. 네, 페이스 오프 연세대 오른쪽에서 비하인드 넷 하고 듭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바로 본인이 직접 슈팅을 날려봅니다. 이종민 선수였고요. 다시 연세대가 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내줬고 다시 뒤로 패스. 퍽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끊어냈습니다. 고려대학교 이게 수비가 수비 타임이 길어지면은 네. 그만큼 이제 실점을 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지금 아주 현명하게 브로라인 바깥으로 잘 냈고 이 세컨 라인에서 지금 체인지 타이밍을 고려대학교에서 많이 놓치고 있네요. 그렇군요. 다시 길게 예. 패스가 연결됩니다. 고려대 찬스 바로 슈팅. 하지만 김권영이 막아냈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김권영의 슈퍼 세이브. 네. 아 고려대는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아 어떤 선수인지 등번호로 확인을 못하겠네요. 네. 정말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고려대학교였고요. 계속해서 반격하는 고려대입니다. 기어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측면으로 다시 왼쪽으로 흘렀고요. 디펜스 존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연세대입니다. 뉴트럴 존. 본전 상황에서 고려대가 퍽을 탈취했습니다. 왼쪽 측면 돌파합니다. 골문을 돌아섰고요. 오른쪽 측면. 강력한 바디 체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퍽을 탈취합니다. 앞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 다할 수 없었고요. 고려대학교 공격 형태가 퍽을 가진 선수가 브루라인을 넘어가면은 예. 상대편 골대 앞으로 이제 빠른 돌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조금 생각이 많았던 걸까요? 24번에 이 고려대학교 김민철 선수인데요. 평상시처럼 팍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스틱에 붙질 않은 느낌이에요 지금. 네. 조금 그것이 빙질의 영향도 있을까요? 뭐 지금은 뭐 세컨라인 시작한 지 그래도 시간이 10분 이상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죠. 네, 연세대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오른쪽으로 패스를 연결해 주는 것이 닿지 못했습니다. 좋은 패스였습니다. 예.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 한 번씩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고요. 압박하고 있는 연세대입니다. 고려대학교 지금 또 체인지 타임인데 예. 지금 연세대학교는 벌써 선수 교체를 다 했어요. 지금 보면 고려대학교는 1피리어드부터 그 체인지 타임을 잘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김건영 골리가 퍽을 잘 멈춰놓습니다. 퍽이 그 펜스를 돌아가면서 저렇게 네. 이제 조금 불규칙 바운드가 가끔가다 생겨요 지금. 아, 이 장면 다시 보시죠. 여기서 패스를 잘 꺾어줬는데 아 슈팅이 정확하게 맞지 못했습니다. 예, 역시 조성식 선수하고 조지현 선수하고의 그 콤비네이션이었는데 네. 조지현 선수의 스틱에 약간 덜 걸렸어요. 아주 좋은 득점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온 이석진 선수 그 87번 아마 그 좋은 득점력을 갖고 있고 파괴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저 선수한테 아마 슛 찬스가 제대로 온다면은 아마 득점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경기가 잠시 중단됐고요. 거기 지금 그 펜스 바깥으로 네. 안전보드 바깥으로 지금 넘어갔어요. 파치가 돼서. 아 정말 고려대 입장에서는 앞선 그 김민철 선수의 1대1 상황이 조금 아쉬울 게 정말 아쉽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지금 그렇지만 그런 찬스는
틀림없이 또 올 거예요. 그렇죠. 그 나머지 그 두 번째 오는 찬스를 이제 잘 살리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2피리어드도 6분이 남았고 또 3피리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선 작년 정규전에서 3피리어드에 뒷심을 발휘했던 고려대였습니다. 왼쪽 측면 연세대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수비수 두 명이 에어싸는데요. 그대로 막혔고요. 다시 앞쪽으로 전진 패스 끊어졌습니다. 김민철 선수 예. 아, 좋은 돌파력을 보여주네요. 네. 아, 이 퍽다툼이 정말 치열하군요. 다시 이어졌습니다. 연세대 오른쪽 중앙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왼쪽 측면에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다시 퍽을 간수하고 있는 이기석 선수. 이제 5분이 조금 더 남은 이 2피리어드.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마지막 그 김민철 선수하고 그 이석진 선수의 조를 굉장히 그 오래 띄키고 있어요, 보면. 예. 왜냐하면 그 두 선수들의 그 어떤 골 결정력이 뭐 라인은 네 번째 라인에 가 있지만은 결코 뒤지지 않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아마 그 두 선수한테 뭐 김민철, 이석진 이 두 선수들한테 아마 그 어떤 승부수를 좀 띄워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체력적인 부담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 두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이석진 선수도 그렇고 김민철 선수도 그렇고 아마 그 최고의 그 체력들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오른쪽에서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다시 측면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받지 못했고요. 고려대 디펜스 존에서 아 연세대가 따냈는데요. 하지만 압박에 성공하는 고려대입니다. 다시 반대편 좋은 공간으로 패스를 연결해줬고요. 다시 바디체크.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 그 디펜스 존에서 뉴트럴 존 쪽으로 한 번에 패스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끊어지고 있어요. 저러면은 수비가 힘들어지거든요. 자꾸 맥이 네. 끊긴다 그래야죠. 반면에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상대편 맥을 끊어놓으니까 공격 찬스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네, 한 명을 이겨내고 바로 슈팅까지. 리바운드 다시 슈팅 벗어납니다. 다시 중앙으로 연결해줬고요. 바로 스냅 슈팅 다시 한번 리바운드. 경기가 중단됩니다. 예. 아, 이현승 볼리 오늘 정말 멋진 세이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74번 선수, 74번의 김진수 선수. 예. 아주 슛을 잘 쐈어요. 그 제 두 번째 슛을 7번하고 86번 이제 달려들었지만 예, 이현승 골키퍼가 먼저 세이브를 했네요. 그렇죠. 오른쪽 사이드 1팀에서 롬사는 절대 안 밀리려고 두 팀에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네. 이 피리어드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바디 체킹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는 두 팀이 되겠습니다. 다시 스냅 슈팅. 이현승이 이번에도 선방해 줬고요. 치열하게 지금 고려대 디펜스 존에서 퍽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성욱 선수가 지키고 있는데요. 네, 힘 좋은 나성욱 선수예요. 네. 연세대가 탈취합니다. 놓쳐, 네, 스틱을 잠깐 놓쳐갖고 네. 스케이트를 이제 팍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뜻대로 잘 안 됐네요. 네, 비하인드 넷 뒤쪽으로 다시 연결해줬고요. 연세대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스냅 슈팅! 이현승 골리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갑니다. 오늘 손태광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아주 지금 연세대학교 디펜스 존들이 계속 오픈이 돼 있거든요. 네. 아마 고려대학교는 여기에 대한 그 대비책이 나와야 될 거예요. 손태강 선수 조금 더 이렇게 자신 있게 과감하게 쐈으면 더 좋았을 법 했는데 그렇죠. 조금 아쉽네요. 아, 뒤로 내준다는 것이 끊겼고요. 심판의 휘슬이 불렸습니다. 고려대학교 업사이드죠. 네. 지금 고려대학교 수비 형태를 보면은 자기 디펜스 존에서 골대 앞으로 너무 치중했으니까 연세대학교 수비수들한테 슛 찬스를 지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슛이 통과돼서 골대 앞으로 가면 첫 번째 실점한 것과 같이 두 번째 슛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아, 물론이죠. 예.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보르데 선수를 어떤 좀 전략을 사용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 네. 패스가 될 만한 곳을 미리 예측을 좀 해야 돼요. 수비하는 선수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패스와 동시에 올라가서 어떤 인터셉션이라든지 압박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이제 그렇죠.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예. 전혀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연세대학교의 이 선수들이 더욱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디펜스 완전히 오픈돼 있죠. 네. 저런 오픈 찬스는 바로 연세대의 중거리 슈팅으로 이어지겠고요. 바로 슬랩슛. 이렇게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다시 연세대가 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한번 내보내야 돼요. 다시 내줬고요. 슈팅. 살짝 높았습니다. 너무 많이 죽었어요 지금. 네. 다행입니다. 그 슛이 그 디펜스가 놓치는 바람에 한 타임 뭐 한숨 돌릴 수 있게 생겼네요. 고려대학교 빠른 이제 그 선수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아 지금 선수들 체력적으로도 지쳐 있는 모습이 보였었고 조금 전에 너무 오랫동안 수비를 했어요. 네. 그만큼 고려대 입장에서는 더욱더 체력적인 소모가 클 테고 연세대는 더욱더 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격하다가 물론 지치는 것도 있지만은 네. 공격하는 선수들은 그만큼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비수들은 어느 정도의 그 중압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긴장감도 좀 더 급박해지니까 예. 네.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좀 더 빨리 오겠죠. 그렇죠. 이제 1분 30초가 남은 이 피리어드. 연세대학교는 아마 이 피리어드 세컨 피리어드에서는 이제 실점을 안 하려고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한 수비를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대0으로 3피를 시작하는 거랑 1대1로 시작하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고려대학교는 거꾸로 1대1로 이제 끝을 내고 싶어서 좀 더 이제 강한 압박을 좀 보여줄 겁니다. 아, 그 뜻은 즉 이제 남은 1분 30초 연세대 입장에서는 수비가 강한 라인을 투입하게 되겠고 고려대는 조금 뭔가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 라인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려대학교는 그 제일 빠른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퍼스트 라인에 득점력 좋은 선수들이 다 있거든요. 지금. 네. 아, 이 퍼스트 라인 고려대 퍼스트 라인을 보면 이재희 선수도 지난해 코리아 리그 8득점 3 도움에 정말 득점 감각이 있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아, 좋은 슛이었는데 김건영 골키퍼가 아주 좋은 선방을 보여줬어요. 네. 그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나왔죠. 다시 심판의 휘슬이 불렸습니다. 고려대학교 선수의 그 페널티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홀딩 페널티 같은데. 아, 이렇게 되면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고려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1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예. 연세대학교가 여기서 한 점을 올리기 위해서 베스트를 다 집어넣을 것 같은데요. 연세대는 이제 파워플레이 상황을 오늘 두 번째 파워플레이 상황을 맞이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그 창과 고려대학교의 방패가 어떻게 가동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피리어드 남은 시간은 1분 5초가 되겠습니다. 파워플레이 시작이 됐고요. 바로 슬랩슈팅! 하지만 역시 고려대의 골문은 2연승 골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선택한 선수 골키퍼 스크린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네. 슛 쏘는 순간에 골키퍼 시야를 열어줬어요. 그걸 꽉 닫고 있었어야 되는데 다시 보시죠. 슛도 순간적으로 벌려주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시야 골키퍼 시야를 가릴 거면은 철저하게 가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최정현 선수 조금 더 과감한 슛을 좀 구사했으면 좋겠네요. 어태킹 존에서 퍽을 돌리고 있는 연세대입니다.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반대편 바로 슈팅. 이번에도 2연승 골리가 막아냅니다. 최정현 선수 한 방 있는 선수인데 네. 스틱에 안 걸리네요. 참 연세대학교 아쉬운 시간이 지나갔고 그래도 고려대학교는 참 다행인 시간이 된 거죠. 예. 앞서 1피리어드에서도 숏핸디드 상황 고려대에 잘 막아냈었고요. 이번 2피리어드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비하인드넷 지형에서 줄 곳을 찾습니다. 반대편 오른쪽에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또 열렸어요 지금. 네, 열린 상황에서 수적 열세를 가지고 있는 고려대 다시 내줬고요. 바로 슈팅! 벗어났습니다. 네, 운이 좀 안 따르네요. 연세대학교. 네. 아주 뭐 킵하고 1대1 상황에서 슛 쐈는데 많이 빗나갔네요 지금. 다시 천천히
또 열렸습니다 지금. 열렸습니다. 바로 슈팅 네, 들어갔습니다. 13번이에요. 연세대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시간은 11초가 남은 상황. 네. 2대0으로 앞섭니다.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73번 조지현 선수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펜스 존에서 계속 열려 있으니까 조지현 선수가 아주 편안하게 아주 그냥 글러브의 천장을 보고 바로 꽂아놓는 슛을 보여주네요. 네. 하이파이브를 이어가는 조시현 선수 정말 귀중한 연세대 입장에선 귀중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0으로 끝나느냐 1대1로 끝나느냐 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뜻하지 않는 그 고려대학교의 페널티로 2대0으로 지금 점수가 더 벌어지고 있네요. 네 보세요.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스크린한 사이에 과감하게 골을 슛을 쏴서 집어넣고 있죠. 조금은 먼 거리에서 구석으로 잘 찔러 넣었던 조지현이었고 또 그 골 2연승 골리 앞에서 스크린 플레이를 해줬던 예 8번의 김병건 선수 첫 골에 득점 했던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파 시야를 가릴 거면은 저렇게 끝까지 가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슛 쏘는 그 선수들이 좋은 득점을 올릴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세트 플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2연승 골리도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김병건 선수의 스크린 플레이였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점을 먼저 가져가면서 연세대가 2대0으로 이 피리어드를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3피리어드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목동 아이스링크입니다. 2017 정기 고연전 그 세 번째 경기 아이스하키 경기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의 그 마지막 피리어드 이제 세 번째 피리어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1피리어드에 이어서 2피리어드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졌고 2대0으로 현재 연세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의 그 2대0 기분 좋은 리드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네. 연세대학교 윤성혁 감독이죠. 뭔가 지금 아까 휴식 시간에 충분히 얘기도 했겠지만은 지금도 또 얼음판에 있는 선수들한테 뭔가 지시를 하네요. 반면 2대0으로 지금 뒤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이승준 감독 뭔가 이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이제 최후의 한 수를 두기 위해서 지금 벤치를 지키고 있는데 과연 이 마지막 그 한 수를 어떻게 둘 것인지 많이 궁금해지네요. 네, 선수들도 그렇지만 이 두 감독 모두 감독으로 지휘봉을 잡고 첫 번째 정기전이거든요. 그만큼 부담감도 있고 긴장도 많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윤성혁 감독, 연세대학교의 윤성혁 감독이 승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3피리어드가 남았고요.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경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3피에 들어가서는 아마 고려대학교가 그 페널티 숫자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네. 더 그 소극적인 수비를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여기서 한 골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연세대학교가 또 한 골을 넣어서 더 도망을 가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싸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네. 연대는 오늘 두 번의 파워플레이를 맞이했고 고대는 한 번의 파워플레이를 맞이했는데 작년 정기전 이후에 다섯 번의 비정기전에서 파워플레이 성공률은 연세대가 18%, 고대가 30%로 더욱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연세대가 현재 파워플레이를 한번 살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페이스오프로 세 번째 피리어드 출발합니다. 왼쪽에 연세대, 오른쪽에 고려대가 위치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제 집어넣고서는 무조건 포책으로 아마 강공을 나갈 것 같네요. 네. 이제 고려대는 선택지가 많이 없죠. 그렇죠. 공격적으로 나와서 만회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너무 또 이제 앞선 공격을 하면은 네. 연세대학교의 그 어떤 그 짧은 순간적인 찰나의 그 찬스를 주면은 또 실점을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아직은 그래도 20분이라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분이면 충분히 두 골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럼요. 아이사키는 뭐 순간적으로 뭐 몇 초 안에 골이 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예. 작년에도 보셨듯이 순간적으로 또 동점을 만들어서 무승부로 그렇죠. 가지 않습니까? 고려대가 세 번째 피리어드에서 작년에 기회를 살렸고 뒷심을 많이 발휘하면서 동점으로 경기를 끝을 냈었고요. 이번에도 연세대가 기회를 맞이했었는데 좀 아쉽게 예, 연세대학교 조성식 선수였었죠. 방금 모습은. 네, 조성식 선수가 아쉬운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거를 턱을 잡아서 컨트롤을 해서 슛을 쏠라 그러지 말고 예. 그냥 오는 거를 바로 논스톱으로 한번 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연세대가 앞쪽으로 찔러주는데 끊겼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그 방패가 다시 가동이 됐어요. 네. 연세대학교 방패라는 뜻은 이제는 숫자 적은 뭐 처음부터 그렇겠지만 이제 네 명이 수비로 돌아섰을 겁니다. 이제 네. 틀림없이 뉴트럴전에서부터 그 연세대가 이제 가동하고 있는 방패를 뚫기 위해서는 고려대의 박민규 선수라든지 이재희 선수 또 김민철 선수가 활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뭐 이제는 아껴두고 할 게 없이 뭐 최고의 공격력을 아마 보여줄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연세대 뒤쪽으로 다시 내줬고요. 다시 앞으로 연결. 네, 연세대학교의 업사이드죠. 네. 18 휘슬 라인즈맨의 휘슬과 함께 업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현재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연세대학교 급할 게 없는 상황이고요. 고려대는 빨리 추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페이스오프. 고려대가 퍽을 따냈고요. 뒤쪽 다시 잡아냈습니다. 앞으로 밀어주는 고려대학교 하지만 끊겼습니다. 연세대의 압박이 좋습니다. 다시 뒷걸음질하면서 천천히 퍽 컨트롤 바로 슈팅! 다시 리바운드 상황 다시 슈팅! 들어갔습니다. 연세대가 세 번째 골을 뽑아냅니다. 예, 연세대학교 11번 선수죠. 이주영 선수. 예. 지금도 5대5 상황인데 그 두 번째 이주영 선수가 두 번째 슛을 쏴서 성공을 시키는 장면이거든요. 네. 첫 번째 골을 실점했을 때와 똑같이 11번 이주영 선수를 골잡이 가만히 냅두는 고려대학교 수비였습니다 지금. 네, 연세대가 세 번째 피리어드 이제 세 번째 골을 뽑아내면서 3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주영 선수의 득점. 지금도 첫 번째 슛이 들어간 게 아니라 첫 번째 슛을 쏘고 나서 리바운드 된 슛을 두 번째 슛으로 이제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예.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슛 쏠 때 다섯 명이 전부 다 골대 앞에 가 있어요. 이 연세대학교의 16번이죠. 이종민 선수가 슈팅을 하게 거의 오픈된 찬스였거든요. 예. 압박해주는 선수가 없었던 고려대학교였고요. 지금 연세대 37번 선수도 편안하게 슛을 쐈는데 네. 사실은 11번 이종 선수의 슛이 그 골키퍼의 그 글러브를 맞고 그 튀어 올라서 들어갔는데 네. 어떻게 들어갔든 간에 그 과정에서 보면 11번 선수를 저렇게 슛을 쏠 수 있게끔 냅뒀던 그 고려대학교의 수비수들이 조금 아쉽네요. 아, 이현승 골리 오늘 정말 많은 선방을 보여줬었는데 이 피리어드부터 지금 실점을 하면서 세 골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자, 과연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작년처럼 또 재미난 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시나리오를 짰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만회 골이 필요한 고려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길게 보내주지만 아무도 없었고요. 다시 골을 돌아서 연세대학교 수비수도 그렇고 상당히 여유가 많이 네. 생겼어요. 연세대학교는 여유가 지금 많이 생긴 상황이고요. 네, 저 움직이면서 지금 여유가 느껴지는 연세대학교입니다. 바로 중거리 슈팅. 체인지 타임을 갖기 위한 그 네. 슛이죠, 지금. 슛을 보내면서 선수 라인 교체를 하고 있는 연세대고요. 다시 펑을 간수하고 있습니다. 저 연세대학교 선수들이나 고려대학교 선수 이제 퍽 앞에 세 명씩 모여 있지만 네.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상대편 선수가 팍을 못 갖고 나오게끔 틈을 안 주기 위해서 이제 뭐 압박 수비를 하는 것이고 예.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그 틈에서 이제 퍽을 빼내기 위해서 저렇게 모였는데 그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그 어떤 계획된 그런 압박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의 어태킹 존에서 페이스오프. 연세대가 퍽을 잡았습니다. 오른쪽 골라인에서 고려대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 수비 지역에서 퍽을 자꾸 맨들어서 갖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네, 다시 연세대 기회인데요. 저게. 예. 이번엔 왼쪽 측면입니다. 비하인드 넷 돌면서 줄곧을 찾고 있습니다. 퍽을 잡아냈고요. 다시 뒤쪽으로 흐른 퍽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고려대. 하지만 연세대가 탈취합니다. 노발 시기 선언이군요. 앞쪽으로 밀어준 것이 끊겼고요.
고려대는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퍽을 가지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연세대 중앙으로 연결해줬고요. 다시 기회인데요. 하지만 수비가 좋았습니다. 수비 간격이 굉장히 좋네요. 슛을 안 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 슛을 안 주고 있네요. 다시 퍽을 잡아내는 연세대 퍽다툼. 좁은 공간에서 4명의 선수가 엉켰고요. 다시 퍽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잡아냈습니다. 뒤쪽으로 내줬고요. 짧게 바로 슈팅. 순간적으로 또 한 지역에서 짧은 2대1이 나왔어요. 예. 수비 숫자는 똑같은 3명 3명이지만 한쪽 디펜스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저게 2대1이거든요. 네. 또 슛을 허용을 하고 말았네요. 여기서 짧게 보세요. 뒤로 패스를 내줬었고요. 이건 이청민 선수인데 슛이 안 걸렸어요 제대로. 예. 아쉬워하죠 많이. 이연승 골리에게 막혔습니다. 다시 페이스오프 왼쪽으로 연결해줬고요. 굴절된 퍽 다시 잡아냈습니다. 등지면서 앞쪽으로 연결 퍽이 뒤로 흘렀습니다. 고려대가 퍽을 밀어냈고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고려대학교 블루라인 넘어섰고요. 연세대 빠르게 올라오는데요. 슈팅! 막혔습니다. 지금 거의 연세대학교 어태킹 존에서 계속해서 퍽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간신히 이제 라인 바깥으로 퍽을 보냈는데 네. 지금 연세대학교가 계속 어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아이싱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거의 한 2분 가까이 뛰었는데 고려대학교 선수들 체인지 타임을 놓쳐서 네. 지금 또 아이싱을 만들어서 또 체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체력 소모가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지금 라인 교체를 다 했습니다. 오늘 1피리어드부터 이 라인 교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던 고려대학교였고요. 다시 페이스오프 경기가 중단됩니다. 예. 고려대학교 지금 운 좋게 또 라인 교체를 할 수 있었지만 네. 레프리가 그 허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허용을 안 하네요. 네, 다시 페이스오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페이스오프! 연세대학교 연결이 됐고요. 밀치는 과정. 다시 고려대가 올라옵니다. 뉴트럴 존에서 싸우고 있는 고려대학교 이제 빨리 챔치하면 가져야 되는데 예. 연세대도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올라옵니다. 고려대학교. 아, 하지만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걸렸습니다, 지금. 네. 아, 연세대학교 수비 시체가 하나 나왔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살릴지. 네, 연결을 해줬고요. 김건영 골리가 막아냅니다. 아, 이번에도 컨트롤을 조시 못했는데요. 선수 넘어지지만 예, 지금 이제 페널티 연세대학교 예. 선수 이제 페널티가 주어질 것 같은데 지금 고려대학교 이재희 선수죠. 이재희 선수가 걸려서 넘어져 있고 경기가 중단됩니다. 레프리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의 이재희 선수인데요. 지금 붉은 물결이 잠시 지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서 바디 체크가 강력하게 들어갔었고요. 저건 지금 보면은 차징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스피드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부상을 안 당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 이재희 선수의 공격이 살아날 필요가 있는 고려대인데 이재희 선수의 부상은 이승준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 라인 중에서도 조금 큰 공격 라인을 부사할 수 있었던 선수인데 네. 아마 큰 부상이 아니면은 뭐 짧은 치료 후에 다시 이제 얼음판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큰 부상은 피해야겠고요. 아, 표정을 봐서는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페널티. 과연 고려대학교는 이 찬스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제 과연
네, 앞서 한 차례 파워플레이를 살리지 못했던 고려대학교인데요. 이제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파워플레이 기회를 갖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려대학교는 최근 5경기 비정규전에서 파워플레이 성공률이 30%였습니다. 2분의 정말 중요한 시간, 고려대 선수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페이스오프. 네, 고려대학교는 이제 턱을 잘 따냈습니다. 네. 연결이 됐고요. 다시 골라인 네, 뒤쪽에서 좋은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네, 중앙에 선수 두 명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몰고 나옵니다. 바로 스냅슈팅! 리바운드! 선수를 엉켜있는데 김건영 골리가 잘 잡아냈습니다. 김건영 선수 리바운드를 주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파고 넘쳐주고 있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슛 쏘는 것도 좋았지만 반대편 디펜스한테 오픈 패스를 열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예. 뭔가 자기들만의 뭔가 있겠죠. 뭔가 계획된 작전 그리고 또 패턴 플레이가 있겠죠. 예. 그렇죠. 다시 보시죠. 여기서 김건영 골리의 집념이 느껴지는 선방이었습니다. 앞서 1피리어드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골리는 펀칭보다는 무조건 잡아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일단 상대편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바깥에서 저렇게 쳐내서 공격 찬스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퍽을 멈추는 게 이제 훨씬 유리한 수비 방법이죠. 네, 또 이 아이사키 리바운드 이후에 슈팅이 많이 그렇죠. 슈팅 성공률이 많이 높은 스포츠고요. 지금 연세대학교 득점이 전부 다 두 번째 슛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자, 고려대학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고려대학교. 네, 88번 이재 선수 다시 나왔어요. 네. 이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골라인 뒤쪽. 오른쪽을 봤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바로 슈팅! 김건영에게 막혔고요. 하지만 공 확 살아있습니다. 발 컨트롤 다시 한번 슈팅! 굴절되면서 고려대가 아직 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지금. 예. 될 듯 말 듯 지금 고려대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는데요. 비하인드 넷. 다시 한번 연결됐고요. 중앙에 선수가 있고 뒤쪽에 돼 있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바로 스냅 슈팅! 하지만 수비수들이 에워싸면서 막아냅니다. 길게 걷어냅니다. 연대 수비수 굉장히 뭐 침착하게 잘 처리를 했어요. 지금, 예. 지금 고려대학교 지금 이 페널티 킬링을 하면서도 파워플레이를 하면서도 참 지금 전혀 패스가 안 돼요. 그냥 한 사람이 잡아서 이제 슛을 쏘는데 네. 이거는 골키퍼 각도를 안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뭐 패스를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득점 찬스를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조금 더 팀플레이가 필요한 고려대가 되겠고요. 이제 파워플레이 시간도 거의 다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14초 정도가 남았는데 네. 고려대학교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심판들이 지금 모여서 잠시 아니 뭐 휘슬을 불었을 때 시간이 안 흘러서 뭐 뒤로 몇 초를 이렇게 아 지금 지금 연세대 벤치에서 다시 한번 어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몇 초 돌려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한번 네. 전광판을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벤치가 어필을 하는 뜻은 고려대의 그 어필이 고려대학교가 이제 먼저 예.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데 네. 이게 지금 연세대 측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양 팀의 이 대학교 학생들의 응원전이 너무 정말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계하는데도 이 응원 소리가 너무 커서 힘들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응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대화가 좀 돼야 되는데 예. 그리고 또 관중들한테 시야를 많이 뺏겨갖고 지금 제대로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페널티 시간이 2초 남았습니다. 끝날 때가 됐는데 고려대학교 아쉬운 그 파워플레이 시간이 지나갔네요. 다시 오른쪽. 뒤쪽으로 내줬고요. 중앙으로 찼습니다. 고려대학교. 다시 스텝 스텝. 아쉬운. 이번형 골키퍼 공문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 슛 찬스가 나오면 슛을 안 주기 위해서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이렇게 고려대학교가 이번에도 파워플레이를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골라인 뒤쪽. 고려대학교의 그 공격 형태를 이렇게 보면 패스가 많이 없어요 지금. 네. 전부 다 지금 1대1로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패스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세대학교 이 수비수들이 호락호락 1대1에서는 호락호락 않거든요. 네. 중앙으로 연결이 됐고요. 연세대 찬스. 슛타임을 놓쳤네요. 네. 다시 비하인드 넷. 백핸드로 이어집니다. 왼쪽 측면. 중앙으로 꺾어주고요. 다시 기회입니다. 슈팅! 다시 한번 리바운드 된 것을 골로 만들어냅니다. 연세대가 네 번째 골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4대0으로 앞서갑니다. 연세대학교. 예, 연세대학교 이정민 선수죠. 16번. 이청민 선수하고 그 이주영 선, 아, 이청현 선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라인을 꾸려가면서 박지영 선수하고 이제 순간적으로 다 교대를 했어요. 네. 16번에 그 이정민 선수가 아주 좋은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네요 지금. 본인이 슈팅을 가져봤고 그 슈팅에 리바운드 된 것을 끝까지 침착하게 마무리 지었던 이종민 선수였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그 실점을 할 때 보면은 물론 뭐 전부 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지만 여기서 완전히 열렸거든요. 슈타임을 1대1에서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네. 만약에 16번 선수를 놓쳤으면 그 뒤에 3번 선수가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이종민 선수의 첫 번째 슈팅 상황에서 조금 더 막아줄 필요가 있었던 고려대학교였는데 그대로 오픈 찬스를 허용했고 그 이후에 리바운드 상황 이종민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은 10분도 채 안 남았는데 고려대학교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네요. 예. 이러면 조금 빠른 시간에 엠티네트 전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그 엠티네트 전략은 뭐 한두 골, 많으면 한두 골 정도에서는 예. 이제 그런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4대0 상황에서는 너무 큰 스코어라서 쫓아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엠티네트에도. 그러니까 일단 먼저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만회 골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한두 골을 쫓아간 다음에 예. 어떤 뭐 전략이 필요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고려대학교 수비수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예. 다시 중앙으로 연세대 다시 퍽을 잡았습니다. 본전 상황. 지금 연세대학교는 이제 무리를 안 합니다. 팍 있는데 세 명이 안 가요. 예. 고려대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고려대 역습인데요. 3대3 상황입니다. 중앙에서 연세대가 수비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좋은 수비를 한번 보여줬네요. 연세대학교. 예. 자, 연세대학교 지금 아이싱 상황이거든요. 조금 지쳐있는 상황에서 고려대학교가 어떻게 이 찬스를 살리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만회골이 하나 터진다면 고려대 입장에서도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고려대학교 사기가 오른다면은 고려대학교는 뭐 10분이면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 앞서 위원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이 아이스하키가 몇 초가 남기고도 충분히 골이 터질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대 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지금 저 골대 뒤에서 저 선수가 팍을 잡고 전력 질주하면 7초면 상대편 골대까지 가거든요. 예. 아, 뭐 옆으로 이제 조금 흘러가더라도 10초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슛을 쏴가지고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뭔가 이 고려대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잘 맞지 않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 라인 체인지도 조금 계속 늦어졌었고요. 오늘 전체적인 거를 보면은 조금 이제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럴까 예. 그런 게 좀 보이고 첫째는 이제 패스가 매끄럽게 없어요. 지금. 예.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이제 편안하게 멀리서 슛을 쏩니다 지금 또. 그렇죠. 작년에는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대학교가 이 마지막 3피리어드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3대3 추격에 성공했고 동점으로 마무리를 지었었거든요. 지금 연세대학교가 3피리어드 4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이런 상황 같았으면 골키퍼가 전부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예. 올해는 두 골이 전부 다 골키퍼를 막고 들어갔거든요. 지금. 아, 이번에도 조금 실수가 나왔고요. 고려대. 다시 퍽 따냈습니다. 연세대학교 어태킹 존에서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고려대가 잘 끌어냈고요.
아, 좋은 찬스 맞았습니다. 네, 기회가 생겼습니다. 중앙으로 하지만 수비가 끌어냈습니다. 네, 개인 드리블로 지금 아주 좋은 찬스까지 만들어냈는데 네. 연결이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 고려돼도 찬스가 계속해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왼쪽. 그렇습니다. 이 압박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상대적으로 오늘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여유가 많이 보이는데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골을 앞서고 있으니까 그만큼 예. 이제 심적 부담이 좀 덜어진 것 같아요. 바디 체크. 고려대가 퍽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확실한 공격이 아니면 지금 아까처럼 세 명이 오질 않고 한 사람만 냅두고 다 빠져 있잖아요. 예, 다시 연세대의 찬스인데요. 비하인드네. 연세대학교 아주 효율적인 공격을 하고 있고 네. 또 열렸어요. 이렇게 여의치 못할 때 뒤쪽으로 내주고 바로 스텝 슈팅. 이현승 골리가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세대가 퍽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리바운드. 예. 아, 여기서 조금 밀치는 동작이 있었는데요. 고려대학교. 그나마 순간적으로 골키퍼의 선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점을 안 했네요. 예. 아, 지금 연세대 선수들은 정말 여유가 보입니다. 연세대학교 11번의 이주영 선수 뭔가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것처럼 예. 고려대학교 선수들을 계속 도발을 하는데 사실은 그 선수들끼리는 저런 개인적인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 밀치는 과정이 있었고 네. 이현승 골리는 끝까지 퍽을 잘 지켜냈습니다. 이현승 선수가 이번에 세이브를 좀 잘해줬네요. 예. 다시 연세대의 어태킹 존에서 페이스오프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페이스오프 뒤쪽으로 흘렀고요. 고려대가 퍽을 잡아냈습니다. 사이드에서 왼쪽 사이드에서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고려대학교 퍽이 더 빠르게 이동이 됐고요. 연세대가 치고 올라옵니다. 고려대학교의 그 압박하는 전술이 뭔가 지금 텀리가 안 맞아요. 뭔가 조금씩 맞지 않는 모습의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 천천히 퍽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밀어줬고요. 오른쪽 중앙에 동료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내줬고 스텝 슈팅! 이현승 골리의 선방. 연세대학교 선수들 아주 편안하게 지금 서두르지 않고 예. 또 3번 선수 뒤로 슬슬 빠져주죠. 왜냐하면 순간적인 역습을 안 주기 위해서 저 넉점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완전히 수비 체제로 돌아섰어요. 그렇군요. 아주 위험하고 확신이 없는 공격은 이제 안 할 겁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네, 이제 3피리어드 6분 25초가 남은 상황. 연세대는 뭐 잠글 수밖에 없는 선택이겠고요. 그렇죠. 고려대는 그 방패를 뚫어낼 필요가 있는데 계속 어태킹 존에서 연세대가 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고려대학교 선수가 둘밖에 없고 예. 연세대학교 선수가 골대 앞에 세 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 슛 한 방에 저게 만약에 이현수 선수가 못 잡았으면은 또 리바운드 찬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저거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어요 지금. 그나마 이현승 골리가 다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예.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반면에 이제 연대 김건영 골키퍼도 아주 침착하게 슛을 별로 그렇게 주질 않아요 지금. 그렇죠. 양 팀의 골리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치고 나옵니다. 다시 열렸습니다. 연세대의 공격 기회 짧게 꺾어줬고요. 고대가 따냈습니다. 컨트롤이 좋은데요. 오른쪽 측면 바로 스냅 슈팅 벗어납니다. 이렇게 골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런 슈팅 하나하나가 정말 고무적이겠죠. 그렇죠. 계속 저렇게 두들겨야 돼요. 예. 그래야지 상대편 디펜스도 골대 앞으로 모이게 돼 있고 그래야지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그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연세대 중앙으로 준다는 것이 끊겼고요. 고려대 앞쪽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아이싱이네요 지금. 예, 빠르게 따라가 보지만 수비수가 더 빨랐고요. 아이싱에 선언됩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공격 형태를 1피부터 계속 봤지만
이렇게 패스가 매끄럽게 이루어져서 나오는 게 진짜 많이 안 보여요. 지금도 체인지 타임인데 체인지 타임을 놓치니까 김민찬 선수 허리 구부리고 있잖아요. 예, 선수들이 지금 많이 지친 모습을 호흡이 가빠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저럴 때 이제 공격 역습을 당하면은 또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바디체 지금 던져놓고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상대편 선수가 꽃장 들어오니까 체인지 타임을 못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앞선 1피리어드부터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고대였거든요.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면은 예. 저렇게 1대1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연세대 입장에선 더욱더 여유가 생기고 아무래도 공격하는 입장이 더욱더 체력적인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이청민 선수 충분히 드리블하면서 짧게 내줬고요. 뒤쪽으로 스텝슈팅 들어갔습니다. 연세대가 다섯 번째 골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5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연세대학교. 81번 이청민 선수 드디어 다섯 번째 골을 하나 터뜨려주네요. 정말 고교 시절부터 촉망받던 선수였는데 오늘 다섯 번째 연세대학교의 다섯 번째 골을 안겨주는 이청현 선수입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인지 타임을 한번 놓치니까 힘이 들어서 예. 결국은 저런 1대1 싸움에서도 못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이미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의 고려대 선수들이었고 그것을 잘 공략했던 연세대였습니다. 지금 보세요. 아주 여유롭게 예? 이청현 선수의 고려대학교, 원타이머 슈팅. 고려대학교 수비수들 골대 앞에 서서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고 있어요. 뛰어들어와서 슛 쏘고 있는데 압박을 가하지 못했던 고려대 수비수들이었고요. 예. 이청현이 바로 그 틈을 원타임으로 꽂아넣습니다. 포효하고 있는 이청현. 뭐 점점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고려대학교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가고 있네요.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은 윤성엽 감독의 편에 돌아섰습니다. 스코어 5대0으로 앞서 나가는 연세대학교입니다. 다시 고려대가 폭을 잡아냈고요. 3대3 상황입니다. 한 명을 벗겨냈습니다. 하지만 두 명째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수비한테 1대1 싸움에서 지금 이길 수가 없는데 예. 지금 계속 1대1을 걸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선수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계속 패스거든요. 네. 패스해서 주고 또 돌아나오고 슛 쏘고. 다시 연세대학교가 또 연세대학교 선수 잡았어요. 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뒤쪽으로 퍽이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움직임을 하지만 한 명의 선수는 꼭 뒤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거든요. 그렇죠. 역습 상황을 맞이해도 수비를 할 수 있는 연세대. 지금 한 골도 더 뭐 실점을 안 하고 예. 퍼펙트하게 이기겠다는 지금 전략이거든요. 뭐 수비의 골은 절대 흐트러지질 않네요. 고려대는 일단 첫 번째 만회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연세대가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개인기로 한번 돌파를 1대1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예. 상대편 스틱에 걸리고 말았죠. 뭐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뭐 점수도 너무 앞서가니까 자기네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예. 하지만 고려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게 학생 선수들의 그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포기라는 걸 모르고 예. 마지막 휘슬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게 이제 선수들이죠. 비하인드넷 연세가 다시 공격을 잡는데 끌어냈고요. 고려대 김미철 선수 예 경기 재개됩니다. 오른쪽 측면 걸려 넘어졌는데요. 지금 휘슬이 울리면은 연세대학교 선수의 파울 되겠죠. 예. 8번 휘슬이 울렸습니다. 예. 오늘 한 골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김병건 선수인데 오늘 정말 중요한 선취골을 기록했던 김병건 예. 또 두 번째 골의 그 스크린 플레이까지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그 기선을 제압하고 어떻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예. 승부를 예측할 수 있지만 정말 오늘 연세대학교가 이제 이긴다면은 가장 큰 흐름을 마련했던 김병건 선수입니다. 오늘. 그렇죠. 거의 수훈 선수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김병건 선수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1분 59초가 남은 상황에서 고려대학교의 어태킹 존 페이스오프 진행이 됐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한 골이라도 만회를 하고 이제 경기를 끝내야지 네.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슈팅! 어? 들어갔나요? 들어간 상황이 됐네요.
최진우 선수가 네 최진우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만회 골이 터졌습니다. 5대1로 따라가는 고려대학교. 지금 아 정말 기습적으로 터졌거든요. 최진우 선수가 강하게 쏜 것도 아니고 골키퍼한테 이제 맞춰서 리바운드로 유도를 한 것 같은데. 예. 그 연세대학교 김건영 골리가 어이없이 그 신청을 했네요. 시야가 가려졌을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하지만 이 최진우 선수의 만회골로 고려대는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서 그냥 기습적으로 슈팅을 한번 가져봤던 최진우 선수인데 보세요. 지금 뭐 아무한테도 걸린 것도 없이 뭐 88번 이재희 선수한테 뭐 순간적으로 가렸다 그래야 되나? 예. 김건영 골리도 지금 실점을 허용한 이후에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었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최진우 선수의 그 슛이 정확하게 맞았으면 아마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틱 끝에 잘못 걸리면서 좀 행운의 슛이 그렇죠. 나왔을까요? 뭐 야구에서 보면 이제 너클볼처럼 예.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럭키 슛이 됐네요 지금. 그래서 그 김건영 골리도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예. 봤었는데요. 네 어쨌든 고려대학교가 한 골을 만회하면서 5대1로 추격을 합니다. 이제 시간은 1분 49초가 남은 상황인데 고려대학교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이런 학생 정신 말씀해 주신 그런 그렇죠. 부분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선수들은 뭐 승패를 떠나서 예. 최선을 다할 때가 가장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페이스오프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스코어 5대1로 연세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학고대학교 더 만회하려고 더 이제 악착같은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예. 고려대의 어택킹 존 퍽다툼이 일어나고 있고요. 왼쪽 측면에서 돌아섰습니다. 수비수 두 명이 위치하고 있고 다시 비하인드 넷 고려대학교 비하인드 플레이 뒤쪽으로 내주는 것이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여기서 너무 멀리 갔어요. 아 엠티네트였군요. 예. 네. 어떻게든지 고대는 한 골이라도 더 만회하고 점수차를 이제 좁히려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이기려고 엠티넷을 하는 게 아니라 점수차를 한 점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고려대학교. 그렇죠. 저는 고려대학교 선수들이나 뭐 연세대학교 선수들이나 여기서 뭐 어떤 승부가 되든 예. 깨끗한 그 승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지금 고려대학교는 엠티네트 전술을 쓰면서 6명의 선수가 공격을 하겠습니다. 바로 백핸드 슈팅. 좋은 슛이었었는데 솟구쳤습니다. 이혁진 선수의 백핸드 슛. 순간적인 백핸드 슛이었었는데 글러브 맞고 나가네요. 예. 저 보세요. 그래서 백핸드 기습적으로 하지만 예. 김건영이 잘 막아냈습니다. 김건영 선수 좋아요. 예. 순간적인 반사 동작. 페이스오프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혼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연세대가 퍽을 따냈고요. 네트는 비어 있습니다. 아 하지만 슈팅이 벗어났고 다시 리바운드. 예, 안 들어갔네요. 연세대학교 선수 아이싱을 안 만들기 위해서 예. 끝까지 상대편 블루라인 있는 데까지 와서 슛을 날렸는데 골퍼스트를 맞고 맞았어요. 그렇죠. 오늘 두 번의 골퍼스트를 맞는 연세대학교고요. 야, MT네트 상황 계속해서 슈팅을 날립니다. 또 막아냈어요. 네, 이번에도 막혔고요. 고려대학교 끝에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런 정신이 좋은 거죠. 예, 하지만 역습 다시 한번 고려대 왼쪽 측면에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25초가 남은 상황.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끝까지 막아내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옵사이드예요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선수도 엠티넷에서도 몇 번의 수술을 막아내네요. 예. 디펜스들이 정말 저런 정신을 높게 사주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시간은 불과 18초만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스코어는 5대1로 연세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페이스오프 진행이 됐고요. 계속해서 공격을 몰아붙이는 고려대학교. 골라인 뒤쪽에서 그들의 몸을 던졌는데요. 다시 혼전 상황. 퍽을 잡아냈습니다. 바디체크 강력하게 들어갔고요. 네, 이렇게 3피리어드의 20분도 모두 끝이 나면서
2017 정기 고연전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의 아이스하키 경기 5-1로 연세대학교가 승리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그 처음서부터 고려대학교의 그 수비진이나 공격 라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끝까지 가서 5-1로 패배를 가지고 가네요. 네, 마지막에 MT넷까지 정말 흥미진진했던 경기가 이어졌고 아이스하키에서도 연세대가 승리하면서 지금 종합스코어 아침에 야구 그리고 농구부터 3-0으로 연세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내일 오전 11시부터 이어서 럭비와 축구가 진행이 될 텐데 2017 정기 고연전 계속해서 저희 STN과 함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도움 말씀에 바꿔준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정승호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2017 고연전 럭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